저는 지금 데뷔한 지는 10년이 됐고, 연재 작품은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재하고 있는 거는 네이버에서 찌질의 역사를 연재하고 있고, 그리고 올레.com에서 짧은 괴담 그으름이라는 공포만화 연재하고 있습니다. 만화가 한국에 들어와서 6.25를 거쳐서, 이렇게 그때는 그걸로 많이 이용됐어요. 학습 만화 그리고 아동용으로 꽤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막 또리의 모험, 단공 만화 뭐 그런 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만화랑 애니메이션이랑 사실 구분도 안돼 있었어요.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요. 스케치업을 쓰는데, 이건 건축과에서 원래 건축용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3D 프로그램 치고 되게 가벼워서 만화가들이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구조물들이 오면 이제 요걸 수시로 잡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채색을 하고 거기에다가 투톤을 넣고, 그리고 요건 계절감이나 이런 게 레이어가 다른 거예요. 요거 레이어 다르고, 채색 레이어 다르고, 명암 레이어 다르고, 배경 레이어 다르고. 그래서 한번 작업하고 나면 레이어가 몇 개씩 나와요. 그래서 제가 불과한 상고기 일상툰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극화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산출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작가를 뽑는 기준을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급여도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뭐 그런 거에 들어가고, 배경이 들어갔느냐, 혹은 뭐몇 컷이냐. 작가들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코믹 스튜디오로 많이 나온 거예요. 그거는 20만원, 할인하면 20만원 정도에 사거든요. 포토샵은 보통 80만원 정도 되니까. 그리고 구글 스케치업은 무료고. 자, 오늘 좋은 강의 주신 심유주 작가님께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